개막전의 4연패입니다. 이제 개막전 승리가 사실 시즌 초반 분위기에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년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경기 기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경기에 임한 자세가 선수들한테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는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서 연장 접전 승부를 펼치고 바로 다음날 오늘 이제 부산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발 라인업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죠? 네, 오늘 선발 출장하는 가드로는 최성훈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를 허훈 수비를 중점적으로 맡길 것 같은데 예. 저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제의 피로감을 잊고 SK가 오늘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 부산 KT 소닉붐입니다. 소동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허훈, 쏜튼, 김영환, 양홍석, 김윤태 선수가 먼저 나오는데요. 네, 쏜튼 선수 같은 경우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막전이다 보니까 그거에 중점을 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아쉬운 선수가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예. 서동철 감독이 일단 멀리스 선수를 1옵션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좀 몸이 덜 만들어졌다고 하죠. 네네. 경기 전에 저희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제 노련한 쏜튼을 먼저 내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서동철 감독의 지금 각오입니다.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비교적 젊은 선수와 노련한 베테랑으로 구성을 하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이 될 것 같아요. 네, 작년과는 팀 컬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양궁농구를 올해 더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모범 조합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의 KT랑은 전혀 다른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 KT 선수들이 코트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예, 오늘 먼저 출전을 하는 윌리 쏜튼 선수고요. 지난 시즌 양궁농구라는 어떤 상당히 인상적인 농구를 보여줬던 서동철 감독이었는데 KT 팬들로서는 뭐 오랜만에 이제 봄 농구였고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걸 수밖에 없는 이번 시즌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장신 포워드들이 많이 움직이는 농구와 3점 슛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과 잘 융화를 이루어서 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SK는 어제 이제 첫선을 보였죠. 샤밀 원희 선수 20득점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공격력은 보여줬어요. 네, 외국인 선수 중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선수고요. 네. 라가노 선수의 대항마라고 보고 있죠. 근데 어제도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얼마나 저 친구도 KB랑 잘 맞는지 예. 데뷔를 많이 하고 나왔을 겁니다. 상대에서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SK를 이제 상위권 전력으로 꼽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원희 선수가 워낙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트래픽 TV에서도 본 것처럼 네. 저 선수가 굉장히 위력적인 활약을 펼쳤거든요. 예. 하지만 저희 KBL이 그거에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저 선수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튼과 원희가 팀오프를 준비하는 1쿼터입니다. 1쿼터 공격권을 먼저 잡은 쪽은 서울 SK입니다. 원희 탑에서 안쪽으로 뿌려주었습니다. 최준영 다시 원희에게 탑에서 오픈 찬스 석점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손튼. 자, 빠르게 가는 패스 허훈 살리지 못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경기 초반이라서 다들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요. 네, 침착하게 플레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KT는 허훈, 쏜튼, 김영환, 양홍석, 김윤태. SK는 최준용, 김건우, 원희, 김민수, 최성원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다시 SK 공격. 최준용. 원희와 쏜튼의 매치업. 안쪽 바운패스. 다시 빼줬고요. 원희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오른손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넘어온 패스 김윤태 주는 척 속여놓고 득점 실패. 아, 여기서 다시 긁어냈어요 김윤태. 네, 굉장히 감각적인 패스였죠. 예, 쏜튼 펌페이크. 원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개막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몸이 안 풀린 것도 있고요. 네, 네,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원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코너로 최준이 형. 아,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네. 또 한 번 SK의 턴오버. 자, 초반인데 양 팀 다 지금 턴오버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최성원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허운 선수를 거의 전담 마크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허운 선수가 얼마 이겨내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인 것 같아요. 김영환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허훈. 자, 스크린 사이에서 빠져나올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기습적인 더블 테이프였는데 네. 그거를 허훈 선수가 잘 빠져나왔네요. 김민수의 반칙. 기습적으로 지금 김민수 선수가 붙을 때 허훈 선수가 대처를 잘 해줬습니다. 다시 허훈 수리 받고 소프리 다시 한번 걸어줬습니다. 피켄탑 석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첫 골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0대0의 스코어. 최성원이 넘어왔습니다. 자, 어렵게 패스 줄 때 반칙. 첫 경기다 보니까 두 팀 다 부담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김윤태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짧게 건네줬습니다. 최성원. 안쪽에서 원이 도움수비 바로 들어왔는데요. 킥아웃 패스 석점 들어갑니다. 아, 원희 선수 시야가 상당히 좋네요. 네. 김건우 선수의 석점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습니다. 김윤태 돌파 시도 오른손 레이업 성공. 양홍석의 득점. 이번 시즌 KT의 첫 득점은 양홍석 선수가 올려놨습니다. 김민수 골 밑에서 부딪히면서 반칙. 네, 김민수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양홍석 선수 점프 뜨는 걸 보고 몸을 붙여서 플레이했네요. 예. 윌리 선툰 선수의 반칙. 김민수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김민수 선수가 들어갈 때 헬프로 들어올 때 원희 선수가 예. 커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자유투 1구 성공. 자, 김민수가 두 개를 모두 넣으면서 5대2로 앞서는 서울 SK입니다. 네, 최성호 선수는 계속해서 성호 선수를 귀찮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최성호의 반칙. 뒤에서 좀 치고 갔어요. 네. 지금은 앞에 있는 선수를 보지 못했죠. 네. 오늘 최성호 선수 선발 출전. 역시 이제 허훈 선수 봉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SK가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선수한테 허훈 선수의 초반 체력을 많이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지금까지는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자 반칙이 나왔군요. 네, 지금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예. 양홍석 선수의 공격자 반칙으로 공격권 SK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준용, 김민수에게 안쪽 쓸러주는 패스. 자밀번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아, 예. 힘이 상당히 좋고요. 네. 자리 잡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공격 본능을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네네. 김영환. 자, 넣어주지 못했고. 아. 어렵게 손튼에게 전달했습니다. 윌리 손튼. 허훈이 건네받고 블락샷. 최성원. 야, 다시 한번 공을 잡는 손튼. 먼 거리에서 석점. 에어볼이 됩니다. 아, 네. SK 상당히 좋은 수비입니다. 네. 어떻게든 슛은 던져봤는데 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KT 선수들이 이겨내야 되는데 미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공만 살짝 건드렸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의 블락샷. 자, 선수들이 초반부터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용 비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네, 어제 슈강화가 이어가고 있네요. 예, 어제 최준용 선수 석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오늘도 체육관에 일찍 나와서 먼저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양홍석의 돌파 김민수가 가로막았습니다. 김윤태에게 빼주고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김윤태. 네, 깨끗한 시입니다. 석점에 석점으로 응수했습니다. 10대 5. 자밀원이 정면 돌파 플로터 약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잡고 넘어오는 허훈. 멈춰서서 스크린 받고 스위치. 다시 손트네 스크린. 왼쪽 코너 쪽을 봤습니다. 수비에서도 원희 선수가 굉장히 눈치가 좋네요. 자, 김영원의 패스. 김윤태가 이어받고 베이스라인 쪽에서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SK가 생각보다 수비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의지가 보이네요. 네. 각자의 매치업에서 지금 밀리질 않고 있어요. 네. 새로 들어온 김건우 선수와 최성훈 선수가 상당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위력을 발휘하네요. 아무래도 어제 출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팬들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수의 득점 12대 5가 됐습니다. 김윤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허훈이 건드려 놓고 볼 살려내는 김영환. 다시 14초의 공격권을 잡았습니다. 허훈 들어갈 때 김건우의 반칙. 네, 김건우 선수가 팀 파울이 남아있는 걸 알고 있고 본인이 수비하는 것보단 파울을 끊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슛 던지기 이전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김현민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김윤태를 빼주고 김현민이 투입되고 있는 부산 KT. 네, 굉장히 팀의 활력소를 맡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네,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좀 팀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튼 허훈에게. 자, 바로 스크린 걸어줬어요. 최성원이 바짝 붙고 있습니다. 허훈 반대쪽 길게. 김영환. 샷클락 5초 석점. 약간 짧았죠. 백보드 넘어갔습니다. 네. KT는 서동철 감독이 좋아하는 포드 4명이 뛰는 빅포드가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 SK가 어제 경기 피로감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선수들이 초반부터 좀 굉장히 열심히 수비를 해주네요. 네, 생각보다 몸도 가볍고 네. 오늘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준용의 돌파 하지만 메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양홍석. 양홍석 더블 클러치 성공. 네, 트랜지션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순식간에 넘어와서 직접 득점을 했습니다. 12대 7, 5점 차. 최준용 탑에서 김민수. 아. 안쪽 넣어줬어요. 자, 자밀원이 김현민의 수비입니다. 공을 가로챈 KT. 스피드를 높이는 허훈. 레이업 성공입니다. 앤드원. 네, 이번에 허훈 선수가 최성훈 선수를 완벽하게 벗겨냈죠. 예. 네. 아, 지금 같은 허훈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KT로서는 좀 나와줘야겠어요. 네, 볼을 잡고 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성훈 선수가 그걸 못하게 그 전까지 막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이 빠르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아침 없이 달려들었어요.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막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허훈이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드디어 김선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가 반칙 두 개가 되면서 김선영 투입됐고 네. KT는 한희원 선수가 들어왔죠. 추가 자유투는 실패.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김현민 선수의 반칙이네요. 네. 교체 투입된 김선영 선수가 공격을 전개하겠습니다. 장성 치열합니다. 김민수. 원이 쪽을 받고요. 자, 줄듯 하다가 직접 들어가는 자밀원이 득점. 아, 정말 밀고 들어간 힘이 라거나 선수를 보는 것 같네요. 예. 진짜 그냥 힘으로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뚫립니다. 네. 김현민의 석점포. 두 점 차로 추격하는 부산 KT. 최준용 자 던지지 않았고 김민수에게 내줬습니다. 탑에서 석점.
그분을 스치면서 벗어났습니다. 네, 잠깐 손에서 빠진 것 같은데. 네.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KT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선을 보입니다. 송튼 빠지고 멀린스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네, 굉장히 손흥민 감독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선수고. 네. 멀린 선수가 NBA에서 5시즌 동안 189경기를 뛴 정도로 되게 좋은 선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스트레치 빅맨 역할을 잘 맡아줬습니다. 예. 2m 12cm의 초장신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네. 허브. 자, 내줬고 양홍석 자리 잡고 석점.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자밀 원이. 김선영. 자, 크로스오버 드리블.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한이원 선수가 김선영 선수를 막고 있는데 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대비하고 수비를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타이밍을 뺏겼죠. 네, 타이밍도 뺏겼고 너무 의욕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돌파를 허용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선영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이제 팀파울에 걸린 부산 KT. 1구 들어갔습니다. 변기훈 선수와 지금 최부경 선수가 SK는 투입이 됐고요. 네. SK 같은 경우에는 안영민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변기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워낙 슛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빨리 경기에 적응하길 바랍니다. 예. 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 김선영. 16대 12. 한이원이 허훈에게. 허훈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골이 돌아 나오면서 볼을 잃어버렸습니다. 변기훈 안쪽에서 이번엔 원희와 멀린스에 맺혀 멀린스가 빼냅니다. 뒤 성공. 템포를 조절했습니다. 부산 KT. 네, 부산 KT 같은 경우에 평균 신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미스매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 SK에서도 빨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이 없는 지역에서 변기훈 선수의 반칙이 나왔네요. SK도 이제 팀 파울인데요. 네, 너무 아쉬운 파울이죠. 그렇죠. 앞서 멀린스의 수비 장면. 예. 원희가 볼 간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장이 있다 보니까 원희 선수도 힘이 좋더라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골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유투 1구를 놓치는 김현민. 들어갔습니다. 네. 16대 12. 김선영, 변기훈, 솔득 피하면서 다시 김선영에게. 머니의 스크린. 김선영 빠져나왔습니다. 자,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볼을 한이원이 긁어냅니다. 지금은 한이원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했죠.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넘어왔던 허훈. 수비 피하면서 스텝백 석점.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 워리가 따냅니다. 스피드를 높여보는데 아, 지금 더 멀리 있으면 긁어냈어요. 네, 센스가 있네요. 예. 어, 또 한 번의 스틸 김선영. 아웃 넘버 상황 높게 엘리엇 더킨. 아, 네, 멋진 패스입니다. 멋진 장면을 연출합니다. 원희 선수가 밑으로 기다리고 있네요. 예. 뛰어달라고. 김선영과 원희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18대 12. 멀린스 앞에 열려 있는데요. 더블 클러치 득점. 자, 멀린스도 일단 투입이 되면 워낙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볼 핸들링도 상당히 좋고요. 예. 생각보다 유연한 것 같아요. 1분 30여 초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김선영 다시 자유투 라인 쪽에서 원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2점 성공. 아, 미들레인지 슛 상당히 좋습니다. 네. 20대 14, 6점 차. 양홍섭. 자, 스피드 반대쪽으로 골밑 돌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퓨어 라운볼을 SK가 따냅니다. 3대 야운 넘버 자밀원이 직접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SK 장기죠. 예. 네.
상대 에러를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서 속공으로 연결하는 게 농구에서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속공 상황에서 원희 선수가 침착하게 직접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앞에 수비수를 끝까지 보고 올라갔는데요. 네. 상당히 여유가 보이네요. 점수 22-14, 8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타임아웃을 요청한 KT 서동철 감독이었습니다. SK가 어제 경기에서 사실 KCC 상대로 이제 석점차 패배였는데 리바운드에서 많이 밀렸어요. 네, 리바운드를 저렇게 17개나 졌는데도 불구하고 석점밖에 안 졌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요. 예. 그냥 그 대신 속공 득점이 10점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KCC보다 어제 10점 더 많은 속공을 기록했던 서울 SK였는데 뭐 개막전에서 사실 연장 패배한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력 자체 보면 문경훈 감독이 원하는 어떤 스피드라든지 다양한 이제 패턴 나왔습니다. 네, SK가 주로 하는 플레이가 빠른 트레이션에 의한 속공이기 때문에 예. 그게 어제는 경기 많이 나왔고 그게 계속해야 SK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문경훈 감독 역시 리바운드 많이 내준 것이 패인이었지만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어제 경기 평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사실 KCC가 워낙 선수들의 투지가 좋았어요. 아, 네. 저도 봤는데 한 선수만 슬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선수가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게 연속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런 거에서 투지에서 앞선 게 승리로 가져가지 않았나 예. 그렇게 봅니다. 김서정과 원희의 엘리웁 덩크. 아, 정말 높이 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올려주면 원희 선수가 공중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 김은경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1분 이제 6초 정도 남아있는 부산 1쿼터 부산 KT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태, 김현민 안쪽으로 뿌려줬습니다. 멀린스의 마무리. 아, 네. 양국 선수의 굉장히 좋은 패스였습니다. 네. 감각적인 패스로 멀린스의 첫 득점을 도왔습니다. 약속된 플레이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죠. 네. 22-16. 원희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네, 지금 일부러 건 건 아닌데 다리가 걸렸습니다. 네. 김현민 선수의 반칙이군요. 네,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걸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걸렸네요. 자, 원희 선수가 자유투를 얻게 됐습니다. 두 선수가 네, 서로 웃어 보이는데요. 네, 어색한 상황이죠. 1구가 님을 돌다가 들어갔습니다. 원희 선수가 굉장히 외곽이 좀 아쉽다고 봤는데 오늘 플레이하는 걸 보면 슛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네. 네. 2구째는 놓쳤습니다. 원희 선수 1쿼터 벌써 11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김현민 높게 멀린스 쪽 전달되었습니다. 멀린스 가볍게 마무리. 아, 네. 휴장을 이용한 득점이죠. 예. 높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멀린스 선수의 득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2m13이면 정말 큰 거거든요. 네. 이제 샷클락과 게임클락 5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선영. 자, 스크린 돌아 나오면서 높게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예. 야, 쳤어. 지금은 스틸이 불렸는데. 자, 어떤 상황일까요? 심판진이 일단 모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한다는 것 같은데.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글쎄요. 원희 선수의 이제 팁인 시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맞진 않았고요. 네. 일단은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선수가 내업할 때 멀린 선수가 백보드를 건드리는 걸 볼 수도 있고. 아, 예. 네. 블록으로 인정되며 게이트볼.
네, 심판진의 설명은 이제 백보드를 건드린 것 때문에 판독을 했는데 뭐 정상적인 플레이로 일단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슛과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본 거죠. 그렇죠.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초, 3초. 김윤태가 탑에서 던졌습니다. 민박과 튀어나온 볼 다시 한번 득점 실패. 이렇게 1쿼터 마무리됐습니다. 23-18, 5점 차 SK가 앞서 있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평소에 하던 플레이를 한 것 같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어려웠었는데 그거를 멀리스 선수가 잘 견뎌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2쿼터 이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사직 칠레 체육관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다른 생각 대방건설. 엔진에서 소음이? 힘이 예전 같지 않아. 연비도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죠 도전? 여기는 S오일 세븐으로 바꿔주세요. 세븐으로 바꾸면 차가 바뀐다. 세븐만 믿어. S오일 세븐. 요리에 쭉 늘어나는 체다 치즈를 넣으면 요리의 텐션을 쭉. 부산 KT 소닉군과 서울 SK 나이츠의 맞대결 이제 2쿼터에 돌입했습니다. 멀리에서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공을 놓쳤다가 자 다시 주워들고 있는 양홍석 골 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코너 김현민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해결이 됐어요. 네, 여유 있게 해결했습니다. 예. 23-21. 이제는 두 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자밀원이 골밑에 비어있던 김선형에게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네, 지금은 김선형 선수가 머니 선수에게 스크린을 갔기 때문에 수비수가 머니 선수에 쏠렸거든요. 예. 그걸 김 선수가 영리하게 이용했네요. 그렇습니다. 25-21. 김현태 다시 김현민에게 양홍석 엔트리 패스 들어갔습니다. 멀린스 원희를 밀면서 골 밑으로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SK가 따냈습니다. 네, 원희 선수가 너무 잘 버텼기 때문에 네. 멀린 선수가 밀렸습니다. 자 김선영 김민수의 스크린 투맨 게임 김민수 자 던지지 못했습니다. 네, 멀린 선수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샤클라 10초 남겨놓고 원희의 골밑 돌파 완전히 뚫어냈습니다. 네, 볼 핸드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볼을 지킨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멀린스 투입되고 나서 원희와 멀린스의 이 매치업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둘이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 큰 충돌. 김우겸 선수의 관측으로 본 것 같아요. 김윤태가 주는 척하고 들어갈 때 예, 김우겸의 반칙. 네, 지금 김태 선수의 라인을 막았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본 거죠, 심판이. 네. 자, 다시 최성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쿼터의 수비를 아주 열심히 해줬지만 반칙이 일찍 두 개가 됐고요. 네네. 다시 허훈 선수를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김현민 김영환 자 스위치가 됐습니다. 김영환의 돌파 3초 2초 페이드어웨이 님 맞지 않았고요. 휘슬이 불렸어요. 네, 김현민 선수 오펜스 리바운드 멋있게 들어갔죠. 네. 김우겸 선수의 두 번째 반칙. 네, 저렇게 오펜스 리바운드 잡아줌으로써 저에게 공격 기회가 한 번씩 더 오기 때문에 이게 KT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다시 14초 샷클럭이 중단되었습니다. 김윤태가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쪽 코너 김선영 가로갔습니다. 이명환 멀리스가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접죠. 짧았습니다. 네, 원래 멀리스 선수가 좋아하는 플레이인데요. 네.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최성호 반대쪽 길게 김선영 쳐냈습니다.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줬던 김현민. 저희 키퍼 선수가 외곽에 던져주는 게 저희 KT에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뛰고 있는 10명의 선수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서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27대 21 김민수 올라갑니다. 석죠. 김영환 선수가 잠깐 쉬었는데 그걸 김민수 선수가 놓치지 않았네요. 네. KT의 충격을 뿌리치고 있는 서울 SK 다시 9점 차로 도망갔습니다. 탑에서 비어있던 멀린스 석점 실패. 멀린스가 외곽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터지지 않아요. 네, 원래 워낙 외곽 플레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멀리 빼줬습니다. 최성원 순간적으로 오픈 찬스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멀린스가 지켜냅니다. 최성원 선수 좀 자신 있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멀린스가 지금 끈이 풀렸던 것 같아요. 백코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허훈 스킬 받고 움직였습니다. 비어있던 김현민에게 석점. 이번엔 짧았습니다. 네, 과정은 상당히 좋았는데 네. 결과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고 최준영이 넘어갔습니다. 밤에서 김민수 김선영 높게 자밀원이. 자, 멀린스 선수가 팔도 길어요. 네. 최준용 한 바퀴 돌고 원이 쪽 가는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샷클락은 4초, 3초. 김선영 자 크로스오버. 샷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버저와 함께 들어가지 않았고 팀인 자빌원이. 자 일단은 팀인이 됐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볼 것 같아요. 네네. 예. 김선영 선수의 슛이 일단 정상적으로 샷클락 전에 예,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 거의 동시에 떨어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김선영 선수가 던질 때 이제 거의 동시에 버저가 울렸는데요. 아, 네. 어렵겠는데요. 아슬아슬합니다. 네. 아, 노카운트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샷클락이 꺼진 이후에 예. 손을 떠났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희의 득점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산 KT 공격. 허훈. 외곽으로 갈라줬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갔습니다. 네, 김민욱 선수인데요. 네.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슛에 일가견이 있죠. 김민욱의 석점이 터지면서 다시 추격의 시동을 거는 KT. 최성원, 김민수. 다시 최성원 쪽 베이스라인 돌파하다가 멈춰섰습니다. 역학관을 패스인데요. 자, 최민용이 살려놓고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스피드모브 수비 3명 사이 갇혔어요. 결국은 볼을 뺏겼습니다. 빠져나오는 부산 KT 김윤태 반대쪽에서 달라고 손짓을 했던 김민욱인데 이제 연결됐습니다. 허훈 역시 최성원이 바짝 붙어있습니다. 허훈의 돌파 결국은 반칙. 아, 허훈 선수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는데요. 네, 몸싸움을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허훈 선수 근데 약간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최성원 선수도 그걸 좀 의식하고 몸싸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상당히 많이 괴롭히고 있는 최성원 선수. 두 선수가 이제 또 동갑인데 오늘 심장이 들고 지칩니다. 김민욱 석점포 연속 3포. 김민욱 선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석점차로 추격하는 부산 KT. 네, 3점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SK 문경은 감독입니다. KT 서동철 감독이 사실 양궁 농구라는 이미지에서 이번 시즌에는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농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쏘는데요. 네. 아무래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 플러스 요인을 하려면 멀린스 선수, 손튼 선수가 예. 활약을 해줘야 거기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좋은 슈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컬러는 지켜야겠죠. 아, 네. 슛 좋은 선수가 많다는 건 장점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건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외곽포에 시동을 걸면서 추격을 하고 있는 부산 KT 30대 27 석점차가 됐습니다. 연습 게임 때 이제 서동철 감독이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개인 기량 이제 점검을 위주로 했고 역시나 이제 수비 조직력 가장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타임하기 전에 KT 같은 경우에는 투수리 존 디펜스를 했거든요. 예, 예. 멀리스 선수의 신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비고요.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감독들이 비시즌에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격은 잘 안 풀리면 그게 뭐 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수비는 아무래도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변칙 수비가 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많이 노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5할 승률을 하긴 했습니다만 수비 지표는 조금 이제 하위권이었던 부산 KT였고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서동철 감독도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개막 미디어 데이 때는 보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냥 공격 위주로 가겠다고 오로지 공격 오공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작년 같은 그 높이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 장신 선수를 뽑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연습할 때 잘 먹히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게 감독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도 투수리 좀 디펜스를 쓰고 있는데요. 헤인즈가 들어온 SK입니다. 김민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훈 왼쪽으로 뿌려줬습니다. 김민욱, 김영환, 멀리스가 허훈에게 점퍼 득점 성공. 허훈. 아, 네,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 허훈 선수도 뭐 충분히 자신이 여유가 된다면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헤인즈와 허훈 미스매치가 됐는데요. 최부경 쪽. 조상렬의 적극적인 수비. 하지만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SK가 존을 잘 못 깨고 있는데 네. 좀 더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선에 허훈 선수와 조상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빠른 패스를 통해서 저거를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에런 헤인즈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는 최부경. 조상렬 선수 발 맞고 나갔습니다. 에런 헤인즈 선수가 자꾸 하이포스트에 올라와서 공격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공격으로 연결되지 있지는 않지만 좋은 시도입니다. 예. 최준용 헤인즈. 자, 최준용 돌파를 시도합니다. 킥아웃 패스. 헤인즈 자유투 라인 쪽. 멀린스를 속여놓고 두 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멀린스를 의지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허훈 스피드를 높이는데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상대의 빈 공간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네.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허훈 선수가 지금 골반 쪽, 네, 옆구리 쪽인 것 같은데요. 네, 최준용 선수한테 반칙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허훈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순간이 연결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재 4득점 기록하고 있는 허훈. 1구 놓쳤습니다. 네, SK의 집중마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얼마나 이겨내느냐가 예. 승리의 관건입니다. 허훈 선수 지금 본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이 자, 2구째는 넣었는데요. 그만큼 SK가 오늘 허훈 선수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네. 예. 김선혁 에런 헤인즈 왼쪽 코너로 김민수에게 높게 패스 연결. 헤인즈 짧게 잘 건넸습니다. 블락샷 선틀. 흘러나온 볼 김선영이 따냈고 샷클락 아직 남아있습니다. 6초 플로터 짧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헤인즈.
공격 기회를 살려놓고 있는 서울 SK. 헤인즈의 엔트리 패스 최국영 올라갈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SK가 아직도 상대 쪼기 패스를 잘 공략하지 못하고 예.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른 패스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최국영 선수가 바로 슛으로 연결했으면 더 좋은 찬스가 있었을 텐데. 네. 에런 헤인즈 김민수에게 김민수가 돌면서 9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소트 허훈이 달립니다. 허훈의 패스는 김민욱이 이어받고 자 수비 두 명 허훈에게 빼줬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김민욱 글리스원트 펌페이크 김민수의 반칙. 아 지금 서울 SK가 팀파울이거든요. 네. 김민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허훈 선수가 빠른 트랜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선수들이 자기 매치업을 빨리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좀 더 자기 매치업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튼이 자유투를 또 던지게 했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노련하게 플레이했습니다. 예. 상대가 나오는 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반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군요. 소트 83년생이고요. 워낙 이제 노련한 선수인데 젊을 때는 운동력도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네, 부상으로 운동력을 많이 상실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노련한 갖고 있으니까 네. 오늘도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고 놓쳤는데 자, 소트의 공격 리바운드 잡아줬습니다. SK 지수가 많이 흐트러졌네요. 그렇습니다. 소트 페이더웨이 득점 성공! 손튼에게 박수가 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드를 잡은 KT. 네, SK에서는 너무 아쉬운 실점이죠. 그렇죠. 자유투 던진 선수에게 리바운드 뺏기는 것이 사실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네, 정말 흔치 않은 상황이죠. 네. 김민수가 한 손으로 얹어놓았습니다. 다시 한 점차 33-32. 양 팀이 가드 빼고는 모두 장신 포워드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볼거리인 것 같아요. 탑에서 손틴의 석점포! 윌리 소트! KT 팬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넉 점차. 에런 헤인즈, 김민수에게. 자, 허훈이 바짝부터 수비하는데. 네, 지금 KT가 수습 좀 디펜스를 상당히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 예. SK가 아직 확실하게 공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공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승부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예. 아직은 단식에 여유가 있었던 KT고요. 아, 지금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파울이 나왔거든요. 끝까지 버텨뒀으면 더 좋은 수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김민수가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최국영 길게 빼주는 볼! 오호! 조상열 선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아, 네, 엄청난 허스 플레이네요. 예. 네, 저런 플레이 하나가 팀을 완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팬들이 이런 플레이를 보고 싶어 하죠. 네. 네. 광고판을 넘어갈 뻔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 너무 놀랐네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득점에 실패하는 서울 SK. 허훈. 빠른 패스 김영환 물러났습니다. 김민우 안쪽에서 손튼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돌아서면서 골밑 득점. 지금은 SK가 약속된 수비를 했는데 반대편에서 최정 선수가 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허용했습니다. 네. 아 손튼 선수의 움직임이 좋네요. 네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김선영 석점. 반격에 나서는 서울 SK. 그렇게 또 디펜스 썼을 때 하이포스트 들어갔다 나오는 공격이 성공률이 높거든요. 예, 예. SK가 지금 이제 해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38-35. 허훈이 멈춰섰습니다. 김선영 맞고 조상열. 김민욱의 스크린. 샤크랑 5초, 4초. 김영환 데스라인 돌파. 넣지 못했습니다. 자, 1초. 그대로 쓰러졌던 김민욱. 아, 네. 반칙이네요. 0.3초 남았는데. 네. 아, SK로서는 다시 한번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끝까지 수비를 잘했는데 마지막에 아쉬웠습니다. 김민욱
김민석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를 잡긴 했지만 샷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네, 김민석 선수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링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를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 유혹이 앞서고 공을 뺏으려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KT로서는 상당히 또 귀중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농구를 보실 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안 하면 한 번에 4점씩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김영원 빠지고 한원 선수가 들어갔고요. 한희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공수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네. 있기 때문에 뛰는 것 같습니다. 이 득점을 놓쳤습니다. 39대 35. 에런 헤인즈.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작전 타임이 요청됩니다. 39대 37 결격차. KT에서 또 SK가 수비에 적응하는 것 같으니까 또 수비를 바꿨거든요. 예, 예. 이번에 공략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K는 원희와 헤인즈로 구성이 됐는데 일단 뭐 원희가 워낙 공격력이 좋습니다만 헤인즈라는 또 확실한 백업이 있다는 것도 든든하잖아요. 네,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상당히 영리한 선수고 네. 팀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 전에 헤인즈 선수가 김동우 위원 만나고 굉장히 반가워했고 아 이제 해설위원 된다고 신기해하던데요. 네,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봤고 예. 저도 신기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손튼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터리픽 출신이에요. 통산 네. NBA에서 296경기 뛰었고 루키 퍼스트 팀에 들 정도로 아주 촉망받던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 능력도 상당히 좋고 피지컬 위주로 농구를 했던 선수인데요. 부상을 당하면서 그런 게 좀 주춤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커리어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의 활약 여부가 이번 시즌 또 KT 성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2010-11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22경기 뛰었던 것이 이제 NBA 커리어의 마지막이었고요. 네. 오늘 경기는 현재까지 8득점, 리바운드 5개, 그리고 블락까지 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베테랑이다 보니까 KT 농구에 상당히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베테랑은 새로운 팀에 와도 뭔가 맞춰줄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네. 예. 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예. 저도 이걸 경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실수가 많은데 손튼 선수는 오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디오 판독 상황이 나왔을 때 저희 지금 중계석 쪽으로 심판 한 명이 와서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게 이제 이번 시즌 KBL에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당히 친절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정확한 상황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앞서 이제 뭐 백보드를 건드렸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판독 상황이 어떤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저도 평생 운동만 했는데 애매한 순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KBL이 다양한 좀 소통 강화를 이번 시즌에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5초 정도 남아 있는 이 쿼터 한이원 허훈에게. 다시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샷클락 4초 허훈 빼줬습니다. 김민우 코너에서 조준 적점 실패. 최부경이 쳐낸 볼 김선영 따라갔습니다만 라인을 밟았습니다. 터치업. 그쪽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허훈 선수가 주고 달렸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한테 저런 찬스가 났거든요. 네. 좋은 공격입니다. 자, 남은 9.6초의 시간은 이제 KT의 시간이 됐습니다. 볼이 KT 쪽으로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욱 안쪽 투입 허훈 높게 밑 맞고 나왔습니다. 한이원이 다시 잡고 풋백 실패. 리바운드 헤인즈 마지막 슛은 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 쿼터 끝났습니다. 자, 39대 37 2점차 KT의 리드. 아주 팽팽한 접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KT에서는 수비 변화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KT와 SK의 맞대결,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김동우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 39대 37 KT의 두 점차 리드. 아, 오늘 이제 홈 개막전이라서 KT 개막 행사가 치러졌는데 올해는 우승이다라고 적혀있는 저 플래카드가 눈에 띄네요. 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 네.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순위가 높을 테고 네, 최소한 4강이라고 서동훈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6강에 나가봤을 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고요. 그렇죠. 그걸 꼭 올해도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 3쿼터 SK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고요. 공이 땀이 묻어서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네. 공을 바꾸고 SK 남은 샷클락 10초 공격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골 밑 투입. 그러나 넣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잡았어요. 샤밀원이 줄 곳을 찾다가 직접 들어갑니다. 원이 왼손 훅샷 득점. 아, 네.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그렇습니다. 3쿼터 시작과 함께 39대 39 동점을 만든 SK입니다. 하이코트에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헬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선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과정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조상윤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한 게 좋은 결과로 얻어졌습니다. 김선영 선수의 반칙. 조상윤 선수가 지금 투입되고 나서 팀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네, 약간 팀이 터져있을 때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허훈이 패스 이어받았습니다. 비어있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허훈! 네, 손태도 스크린이 굉장히 좋았죠. 네. 스킬도 갖고 지체 없이 석점을 꽂아넣던 허훈. 42대 39. 김선형의 돌파. 짧게 빼주었습니다. 원이 플로터 득점. 상당히 완성도가 높네요. 네. 단순히 힘만 좋은 게 아니라 기술도 갖추고 있는 선수 같아요. 네, 저 플로터 슛이 속이 쉽지 않거든요. 예. 감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허훈의 돌파, 공을 놓칠 때 반칙 선언됩니다. 네, 최성 선수가 막으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런 파울 잡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유를 갖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성 선수 반칙 4개째가 됐어요. 네. 파울 트러블에 걸린 최성원 선수 바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변기훈이 들어왔고요. 탑에서 선수 헤드업 양홍석. 허훈이 따라왔습니다. 샷클락 6초. 변기훈 앞에 놓고 석점 길었습니다. 튀어나온 걸 다시 잡아왔습니다. 양홍석. 네, 지금 SK는 박스아웃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공격을 여러 번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손튼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득점 성공! 아, 지금 어려운 자세에서 시도했는데 자, 들어갔습니다. 지금 원위로 완전히 달고 올라갔는데 네, 피하면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변기훈에서 역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손튼. 성큼성큼 넘어갔습니다. 스피드 높이면서 손튼 득점 실패. 아, 지금은 좋은 수비를 해줬는데 손튼 선수가 넘어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원희의 득점. 최준용 선수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손수 선수가 슛을 쏜 이후에 충돌했거든요. 예. 근데 무릎을 약간 꺾인 것 같아요. 수비 이후에 지금 일어나질 못했던 최준용 선수. 여기서 손튼에게 밀려 넘어졌거든요, 최준용 선수가. 네, 무릎을 핀 상태에서 무릎을 부딪혔기 때문에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네. 자, 일단 다행히 일어나긴 했는데 부상당하면 안 됩니다. 네. 몸무게가 전체적으로 무릎에 실렸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걸어 나오는 거 보니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다행입니다. 손튼 선수가 원위를 앞에 놓고도
아주 자신감 있는 슛으로 앞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이었고요. 다시 KT의 공격인데 김선영 스페시도 자 살려내는 조상열 김민욱에게 가볍게 건넸습니다. 멀리 세다케 네, 김민욱 선수의 상당히 좋은 어시스트죠. 네. 아주 유기적으로 지금 패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멀리 선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뛰어 들어가니까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면에서 자밀 원이 해줬습니다. 최준용 석점 조주 들어갑니다. 아, 네. 최준용 선수가 시즌 초반이지만 슛 감각이 상당히 좋네요. 네, 오늘도 경기 전에 와서 연습을 하던 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멀리스 득점 앤드원. 네, 멀리 선수가 심장이 좋지만 저게 들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네. 저걸 잘 알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스크린을 정확하게 걸었기 때문에 저런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최민경 선수가 뒤늦게 건드려봤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저런 드라이빙 공격도 상당히 유연하고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놓치는 벌린스. 48대 46. 김선영 풀업 점퍼 반칙. 상당히 억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허훈인데요. 네. 선수들은 다 억울하죠. 근데 지금도 김선영 선수가 2대 1 플레이를 하는데 원희 선수 스크린 정확 걸리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좀 어렵게 슛을 했거든요. 예. 스크린은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쳤다는 이야기죠. 네. 네, 허훈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반칙. 김선영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맞고 들어갔습니다. 대표팀에서도 같이 했고 경쟁 의식이 있을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게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김선영 이제 48대 48 동점. 오, 크게 부딪혔는데 공격자 반칙입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여러 명의 선수가 겹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 김민 선수가 병균 선수 가는 방향을 막았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 아, 그 선수가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누구의 파울인지 봐야 알겠지만 양쪽 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서동철 감독이 지금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SK 쪽으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김선영 현기훈 캐치앤샷 석점. 아, 예, 멋진 3점입니다. SK가 이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경기 선수가 살아나야 SK도 좋은 경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홍석 줄 곳이 없어요. 최준영이 건드렸습니다. 스리 성공. 김선영 달립니다. 덩크. 아, 실패입니다. 아, 시도는 들어왔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웃 넘버 3번 엘리옵 시도 막아내는 최보경. 아, 양팀이 좋은 기회를 한 번씩 두고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원이 왼손으로 가볍게 기빈 최보경. 아, 네, 최보경 선수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 요청하고 있는 서동철 감독. 53대 48 SK가 리드를 벌렸습니다. 아, 최보경 선수가 읽고 있었나 봐요. 네, 네, 부상인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최보경 선수가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양팀 모두 지금 번갈아 덩크 기회를 놓쳤는데 점수는 53대 48. SK의 5점 차 리드. 네, 저런 덩크슛이 팀의 흐름을 너무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팀 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지금 대단한 최부경이가 나왔습니다. 최부경이 자밀원이 나왔을 때는
네, 지금 선수들이 약간 흥분한 것 같으니까 네. 안정을 하고 먼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빈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슛이 약하니까 원희 선수한테 약간 헬프를 더 깊게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기 더불어서 오펜스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살짝 보이기에는 움직이는 스크린을 통해서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통할지 봐야겠습니다. 상대에게 흐름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서동철 감독의 지금 지적인데요. 네. 작전 타임 이후에 KT 공격. 네, SK는 강력한 압박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태. 가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 번의 스크린. 김민웅 이어왔고 다시 김윤태. 자, 주지 못했어요. 사클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5초, 4초, 멀린스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김민웅 드리블 한번 치고 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반칙이 나왔습니다. 아, 네, 양호 선수 좋은 리바운드죠. 네. KT가 약속된 패턴 플레이가 통하지는 않았는데 리바운드 들어가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가져간 것 같아요. 양홍석 선수가 집중력 있게 끝까지 림을 노렸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양홍석. 1군은 실패. 네, 오늘 첫 게임이다 보니까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핑크색 머리 하신 분이 이제 오늘 시투를 하셨는데 유명한 그 크리에이터 양탕 씨라고 하네요. 아, 네.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죄송하지만 잘 몰라가지고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초인기 크리에이터입니다. 아, 저걸 해야겠네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네. 53대 49 SK 공격 최준용 골 밑으로 가볍게 원희에게 좋은 패스 건넸습니다. 김윤태. 자, 멀린스의 높이를 활용하면서 패스 연결했습니다. 킹어 패스 바로 찹니다. 아, 멀린 선수가 자기 공격을 보면서 패스를 줘야 되는데 네. 원희의 레이업 득점. 연기 훈의 스틸에 이은 속공까지. 어, SK가 이러면 기세를 더 올리겠는데요. 네, 원희 선수가 속공에서 연결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57대 49 빠른 득점 김윤태. 지금 허훈 선수가 없는 사이에 KT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섯 점차 김선영. 원희가 패스를 요구했습니다. 멀린스와 마주보는 원희. 골 밑으로 멀린스의 블락샷! 블락샷! 네, 멀린스가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네. 자, 김윤태 코너를 받습니다. 양홍석. 다시 김윤태. 양홍석이 스틸 걸어주고 김윤태는 오른쪽으로. 점에서 양홍석 멈춰서서 풀업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었죠. 네. 멀린스 선수의 반칙. 네, 지금 최준용 선수가 계속해서 몸싸움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 멀린스 선수가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말려드는 거죠, 짜증을 내면. 네, 많이 말려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굉장히 힘이 좋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7대 51. 이제 4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3쿼터. 김선영. 경기 흐리 잡자마자 던졌습니다. 약간 짧았고요. 리바운드는 멀린스. 김윤태. 자, 수비 사이를 찍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다 여기서 패스가 부정확했어요. 김민우 다시 잡고 그 전에 휘슬. 네, 지금 트랜지션 오펜스가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네. 좀 뻑뻑했는데 그래도 자꾸 저런 오펜스를 시도해야겠죠. 예. 여기서 변기훈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다리를 지금 잡아 끌었어요. 네. 김윤태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주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SK는 팀 파울. 김민욱이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는 상대를 속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내가 더 얼마나 느려고 하는 척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예.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대를 속일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죠. 네. 잘 교육이 길었습니다. 유키범은 자유통 좀 많이 놓치는 편이에요. 네. 첫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관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도 이제 시즌 들어오면서 이 분위기에 다시 한번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8득점째 김민욱. 57대 52. 김선영 원이. 자, 멀리스가 의식이 되죠. 네, 그렇죠. 최준영 스크린 받고 정면 도전 들어갑니다. 아, 네. 최준영 선수 슛 좋아요. 네, 좋습니다. 멀리스 짧게 건넸습니다. 김윤태 외곽으로 들어가다가 멈춰서는 최성모. 여기서 볼을 끌어냅니다. 네, 지금도 최성모 선수가 지금 그냥 슛 던져도 되거든요. 네, 좀 지저지저 하네요. 최부경의 스틸. 김선영 점일원이 여의치 않습니다. 직접 던졌습니다. 짧았고 리바운드 변기훈. 그리고 반칙. 네, 변기훈 선수 오펜스 두방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또 열정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맞습니다. 본인한테 기회거든요. 그렇죠. 아니 선수 없는 사이에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허슬 플레이를 통해서 자꾸 몸을 풀어야겠죠. 바로 최준영 득점. 와, 김선영 선수 캐치가 반칙까지 나왔어요.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김민욱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선 KT 선수들이 수비를 서로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찾아야 네네.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콜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건우가 다시 투입되고 있는 서울 SK. 최준용 선수 추가 자유투까지 넣는다면 점수는 10점까지 벌어지겠고요. 네, 너무 많이 벌어지네요. 예. 62대 52. 현경 선수 오늘 11득점째 기록했습니다. 김윤태 빠른 돌파. 더블 클러치 마키너스. 공격 또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김윤태에서 지금처럼 자신있게 플레이해줘야겠죠. 네. 자, 반대쪽 김민욱. 네, 최동현 선수가 놓쳤는데 그걸 정확하게 김 선수가 슛을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욱 선수 오늘 석점 3개째 다시 따라붙는 부산 KT. 김선영, 자밀원이와 투맨 게임 플로터로 마무리. 아, 저 플로터는 정말 명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손끝 감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김윤태, 자, 주리아토. 다시 김민욱. 김윤태가 따라와서 받아줬습니다. 스피드 살리면서 올라오며 반칙. 김선 선수가 지금 따라오다가 스피드를 죽이지 못했거든요. 예. 김윤태 선수가 술술이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미처 접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해보고 있는 김선영. 네, 팀파울이기 때문에 예. 본인도 파울 안 하려는 의지가 강했는데 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희원 선수가 다시 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투 준비하는 김윤태. 1도 들어갔습니다.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놓쳤어요. 지금 KT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30%대거든요. 네, 너무 많아요. 네. 64대 56. 김선영 빠른 돌파. 스크롤 레이어 성공. 지금도
그 멀리스 선수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었죠. 예. 다시 10점 차로 도망갔고 김윤태, 한희원 안쪽 넣어줬습니다. 멀리스 포스트업 시도 오른손 훅슛 리벌 돌아 나왔고 다시 한번 멀리스 그러나 원희가 쳐냅니다. 김선영 자 템포를 조절했어요. 최부경 빠르게 외곽에서 패스가 돌아왔고 석점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원희 선수가 달려줬기 때문에 그런 트랜지션을 위한 찬스가 났거든요. 예. 김건우의 석점포까지. 네, SK의 주요 옵션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지금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됐어요. 10석점 차. 김윤태 멀린스에게 빼주었습니다.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바이런 멀린스. 터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3점은 지금 처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김선영 골 밑으로 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패스가 향했습니다. 네, 김선영 선수가 드라이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김건우 선수가 코너를 움직여줘야 김선영 선수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걸 김선영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잡으려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저쪽에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가는 건데 네네. 네. 턴오버가 됐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선수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KT는 허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69대 59. SK 선수 추성호 선수를 내보냈는데 네. 멀린스의 석점 다시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포 바이런 멀린스 자신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멀린스 오늘 16득점째 점일원이 드리블 시작했습니다. 빼주고 9점 짧았습니다. 요즘을 반칙이군요. 최준영 선수의 반칙.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준영 선수의 슛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자미 러니 선수를 봉쇄하고 있고요. 예. 최준영 선수가 그걸 빨리 인지하고 자신 있게 공격을 임했습니다. 그렇군요. 3% 또 4초가 남은 상황에서 최준영 선수가 김현민을 넘어뜨렸다는 이야기군요. 네, 지금도 팀 파울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그렇죠. 그런 게 4쿼터에 갔을 때 중요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솔직히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KT의 자유투 성공률인데 지금 38%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림이 자꾸 뱉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네, 흔하지 않은 경우죠. 네. 말 그대로 자유투니까.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 성공시켰습니다. 김현민, 남은 시간 4초. 김선영. 자, 두 명 사이 빠져나왔고 패스까지 건넸습니다. 원희! 이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69대 63, 결국 6점 차. SK가 리드한 채 3쿼터를 마쳤습니다. 네, SK 특유의 트랜지션이 부산 KT와 서울 SK의 맞대결 김동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4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69대 63 6점 차 KT가 먼저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최성훈 선수도 나왔는데요. 네. 서훈 선수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윤경호 감독이 판단한 것 같아요. 캐치의 샷 성공시켰습니다. 양홍석 4쿼터에 양호수 선수가 살아난다면 또 더 무서워지겠죠. 그렇죠. 3쿼터까지는 오늘 5득점에 그쳐있던 양용석 선수인데요. 4쿼터 시작하자마자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69대 66 석점차. 김선영 직접 돌파. 자유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현 선수가 김선영 선수가 굉장히 공격하는 데서 멀리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자꾸 뺏으려다 보니까 저런 안 좋은 파울이 나오는 겁니다. 네. 김선영 선수의 장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수비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미 뚫렸기 때문에 지금 김현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반칙을 했습니다. 네, 저 공을 갖고 있는 걸 뺏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틸이 팀별로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한 수비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김선영 선수도 오늘 두 자리 수득점.
두 개 모두 집어넣으면서 김선영 선수 13득점째 점수를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아, 최성훈 선수 끊임없이 허훈 선수를 계속 못 잡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허훈 최성훈을 따돌리면서 백백 점퍼 집어넣습니다. 네, 이번에 이겨냈네요. 그렇습니다. 허훈 10득점째. 샤밀원이 아, 공을 놓쳤어요. SK의 턴오버 빠른 트랜지션. 아하, 양홍석. 네, 너무 아쉽습니다. 마음이 급했나요? 지금 SK에서는 자꾸 최병현 선수에게 헬프를 들어가다 보니까 네. 김민수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희 선수한테 공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걸 공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양홍석의 턴오버로 다시 SK가 공격권을 잡아왔습니다. 김선영 패스가 살짝 걸렸는데요. 스틸 성공. 4대 2아웃 넘버. 허훈 레이업 실패. 리바운드. 리바운드 김민수가 따냈습니다. 아, 또 공이 빠졌습니다. 네. 샤밀원이 줄 곳을 찾다가 김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선영. 아, KT가 지금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거든요. 네. 최준용 반대쪽 김선영 오른쪽 코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석점. 놓쳤습니다. 그런데 반칙. 원희 선수 반칙인 것 같아요. 네, 양호 선수를 밀었다는 판단이죠. 네. 최성원 선수 완벽한 오픈 기회를 놓치면서 지금 조금 아쉬워하고 있어요. 수비에 힘을 너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SK가 최성원 선수를 이런 전문 수비 요원으로 좀 잘 키워볼 것 같아요. 네, 경기 전에서도 들었는데 오늘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을 잡고 수비하는 것보다 못 잡게 할 수 가능하다면 못 잡게 하는 게 수비로서는 굉장히 최선이거든요. 그렇죠. 풀코트로 한다는 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할 텐데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서 이제 포인트가 좀 정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록 속에서 다시 한번 지금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상판 예, 정상적으로 올라갔고 네, 기록 속에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71대 68 지금 점수가 맞습니다. 허훈 빼줬습니다. 멀린스 석점 짧았고 튀어나온 볼 한이원 잡을 때 반칙. 김민수 선수의 반칙. 멀린스 선수가 상당히 3점에 자신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들어갔으면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SK 쪽에서. 2m가 훌쩍 넘는 선수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또 던지면 위험이 될 것 같아요. 네. KT 같은 경우 장신 포워드가 많기 때문에 멀린 선수가 3점이 저렇게 들어가준다면 굉장히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펜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김민수 선수도 지금 4반 직제가 되면서 최종경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양홍석. 적극적인 수비 일단 멀린스가 이어 받았습니다. 다시 양홍석 주고받으면서 멀린스 돌아섰습니다. 골밑 자유 투 두 개. 네, 지금 상당히 좋았는데 네. 양홍 선수가 멀린 선수의 볼을 넣어주고 다시 빼주길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준용 선수가 계속 헬프 디펜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그렇군요. 자리를 비워주고 그 다음 사람이 와주는 게 지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멀린스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원희 선수는 펄쩍 뛰면서 아쉬워하는 모습. 네. KT에서 멀린스 선수를 선발한 이유도 저런 적극적인 포지플레이를 바라는 걸 겁니다. 네. 내 외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혼자만의 힘으로도 상대 수비를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컨디션 유지만 잘 된다면 정말 좋은 공격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공격 옵션이 될 것 네. 같습니다. KT가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71대 70. 지금 또 최준용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김현민 선수가 또 헬프 디펜스를 갈 겁니다. 네. 최준용 양홍석의 반칙.
지금은 최윤호 선수가 영리하게 양호 선수가 몸을 붙여있기 때문에 예. 파울을 얻어내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슛 동작으로 봤죠. 네. 양호 선수가 지금 등을 기고 있는 선수에게 너무 몸을 바짝 붙어 보니까 저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최준용이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상대 수비의 어떤 위치와 움직임을 보고 또 그걸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좋은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지금 점수차가 얼마 안 나는 상황에서 이 자유투 하나하나 정말 또 중요한데 네. 최준용 자유투를 두 개나 놓쳤어요. 아 이러면 이제 KT에게 추격의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점차 역전 기회 부산 KT. 허훈 양홍석이 움직임을 지시했습니다. 높게 멀린스에게. 자 원희가 바짝 붙어 있는데요. 돌아섰어요.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리 선수도 잘 버텨주네요. 네,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머리서도 좀 더 밀고 들어가야겠죠. SK는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선혁 유리준이 움직이면서 골밑까지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슛 동작 이후에 머리 선수가 공을 건드렸다고 보는데요. 심판진이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골탱님 관련해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린더 위에 있을 때 건드렸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신장이 좋다 보니까 저런 것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선 KT 공격에서 허훈 선수와 멀린 선수가 2대1을 했는데요. 허훈 선수가 스위치가 되는 순간 좀 더 멀리 가줘야 이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파울이 일어난 이후에 멀린 선수가 백보드를 쳤기 때문에 아. 저게 득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심판진에서는 투샷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맥보드를 쳤을 때 이게 공의 진행과 진행이 이제 방해가 되면 네.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득점에 영향이 있다고 본 거죠. 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김선영 선수에게 그냥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 심판진. 식구처럼 센서를 달아놔야겠어요. VAR처럼. 네네. 네. 선수들 되도록이면 백보드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네. 건드리고 싶어도 잘 못 건드리죠. 높아가지고. 그렇죠. 네. 키가 너무 크네요. 예. 자, 최종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정철 네. 감독이 그 사이에 허훈 선수를 또 불러서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네, 자유투 두 개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유경 감독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네. 일구 집어넣었습니다. 김선영 다시 석점 차로 도망가는 서울 SK. 최성 선수 굉장히 대단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를 정말 온 코트 뒤에 누비면서 허우 선수를 돌돌 따라다닙니다. 야공석 넣어줬습니다. 멀린스 돌아섰고 왼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멀린 선수가 신장의 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힘에 버티질 못하니까 던져버리고 맙니다. 예. 더 밀고 들어가야 슛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 신장이 좋기 때문에 슛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밀 원이 골밑 돌파 높게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득점 원이. 원 선수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공격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원희 선수가 어제 맹활약에 이어서 오늘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자, 허훈 레이어 성공. 파울이 아니어도 억울할 수도 네. 있는데요. 양팀 1진 1패의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5-72. 김선혁. 자, 한번 밀렸어요. 최준용. 원희의 스크린. 가볍게 건넸습니다. 피켓팝. 자밀 원희 넣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허훈. 그리고 반칙이에요. 자, 허훈 선수가 공격으로 이어갈 때 반칙이거든요. 네, 지금은 소공 파울이 아니냐 맞냐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심판진에서는 공만 진행과 상관없이 공을 쳤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허훈 네. 선수가 어렵사리 리바운드를 지켜냈고요. 네, 지금은 속공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거 속공 파울이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은 작전 타임이 요청됐고 서동철 감독은 조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최성호 선수는 저 파울로 인해 오바치 퇴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경기를 하기만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저런 선수 한 명 한 명의 퇴장에 의해서 경기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끝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성원 선수 오늘 뭐 많은 출전 시간 아니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요. 네, 120%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서동철 감독은 원리 선수가 이대 피켓 팝을 지시했거든요. 예, 예. 스크린을 걸고 빠지는 게 아닌 3점을 노리는 공격인 것 같고요. 예. 그게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을 지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서동철 선수 다시 심판에게 한번. 네, 항의를 하더라도 저렇게 웃으면서 항의하면 예. 다음에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허훈 선수가 약간의 뒤끝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스위치가 됐기 때문에 원희가 허훈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풀업 점퍼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한의원이 잡았다가 놓쳤어요. 네, 멀린 선수가 리바운드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 스위치가 됐기 때문에 본인보다 훨씬 신장이 작은 선수도 자기를 막고 있거든요. 예. 바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훈의 반칙. 네. 이번 한 번 공격으로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허훈 선수가 공에 달려들려다가 경기준 선수가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허훈 선수 파울이 4개가 됐기 때문에 움직임에 많이 제약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 트러블에 걸린 허훈. 점점 앞서 있는 SK의 공격. 김선영, 최준용. 자, 쭉 원이가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빼줬어요. 최준용의 석점 슛도 들어갑니다. 최준용. 네, 불을 뽑네요. 와, 최준용 선수가 정말 셔터가 됐어요. 네. 어제 경기도 5개예요, 쭉쭉쭉. 네. 오늘도 휴가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변기훈이 공을 뺏었습니다. 78-72. 다시 SK 공격, 김선영. 한의원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로 밀어줬고, 변기훈. 자, 원희가 동료들을 살피다가, 크로스오버 드림을 걸미 틀어 득점! 정일 원희! 네, 원희 선수가 저 위치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스케치 선수도 빨리 이걸 인식해야겠죠. 점수가 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허훈, 걸린 세 스핀, 직접 돌파! 레이업 허훈!
이재성 선수의 돌파 득점 그리고 문경훈 감독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네, 지금도 2대2 상황에서 홈 선수가 잠깐 멈칫하니까 정기현 선수가 같이 멈췄거든요. 예. 그걸 여기용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역시 보면서 허훈 선수가 판단을 네. 잘했어요. 네, 농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같은 경우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최진용 선수가 오늘 3점 3개 던져서 다 넣었어요. 100%. 세레머니가 상당히 멋있네요.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멋있게 배웠습니다. 네. 비리볼 높게 하라고 비리볼 양쪽 보니까 여기선 비가 났잖아. 네, 스위치. 자, 공격이 끝난 다음에 중요한 건 공격이 끝난 다음에 쟤네한테 리드를 하고 있는데 빠른 역습을 세프티맨 확실하게 해서 앵커트 빨리 해야 된다고. 자, 중요한 건 급하게 하지 말어 지금. 다시 한번. 한번 해. 부경이가 일로 가. 아, 기훈이가 일로 가. 부경이가 일로 가. 해서 안 되면 빨리 준영이 비다우트에서 골이 들어가면 쫙쫙 퍼져. 그리고 세이가 들어가면 부경이 빨로 들어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KT가 2대2 플레이가 연속해서 허용하다 보니까 문경훈 감독이 2대1을 아예 스위치를 지시했습니다. 예. 그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 이후에 꼭 역습을 자꾸 허용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고 셀프티를 지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셀프티는 한 명의 수비자가 먼저 와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다 리바운드 들어가지 말고 마지막에 최종 수비를 하라는 얘기죠. 상대의 속공을 충분히 견제해 주라는 얘기군요. 네,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반칙 4개 허훈 선수. 80대 74. KT로서는 수비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최진용이 빠져나왔습니다. 자밀원이. 자, 포스트업 시도하네요. 오른손 혹시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홍석이 잡았고요. KT는 송신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네. 양홍석이 송신에게. 탑에서 김민호. 허훈. 컴페이크 속였습니다. 다가와서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지금 허훈 선수가 송신 선수를 완벽하게 스피닝 걸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 명이 몰렸거든요. 예. 허훈 선수가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허훈 선수 16득점. 백스크린 걸리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네. 김선영의 돌파. 어려운 자세. 자, 공격님 아주 잡았어요. 리버스 레이어 성공시켰습니다. 네. 최복경. 최복경 선수 굉장히 어려운 리바운드에 있는 득점을 연결했는데요. 네. 네. SK는 위기를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우 일단 돌아섰어요. 다시 멀리 빼줬습니다. 허훈. 지금은 스크린을 갈 이유가 있죠. 없죠. 예, 예. 자, 빼주고 허훈 주는 척 넘어졌어요. 볼을 뺏겼습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달리는 김선영 레이업 득점. 수격을 뿌리치는 SK. 네.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이 없는 것보다 공이 있을 때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김선영 선수의 속공 득점. KT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 아쉽죠. 송태현 튕겨내면서 두 점 집어넣습니다. 저걸 이겨내네요. 그렇습니다. 솔트 선수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 84대 78. 반칙이에요. 저건 정말 쉽게 없는 파울이에요. 예. 한의원 선수의 반칙인데 네. 지금 자유투를 주게 되거든요. 네, 지금 2분 25초 남은 상황에서 팀 반칙이고요. 예. 김선 선수가 공격을 하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거는 저럴 필요가 없었죠. 아, 지금 팔꿈치를 좀 썼군요. 예, 예. 반칙으로 지적되면서 한의원 선수 바로 지금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네. 이런 반칙은 본인도 너무 아쉽죠. 네,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한 점 한 점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렇습니다. 최부경 선수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76대 78. 네, 지금 실점으로 세 번을 공격을 해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8점 차가 됐어요. 네. 왼쪽 코너 손큰. 네, 양손 수가 피해줘야죠. 예, 손큰의 석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최준이요. 네, 리바운드 잡았다 놓쳤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예. SK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2분 남아 있는 4쿼터. 네, 원희 선수가 또 2대1 할 것 같은데. 예. 자, 스피드 받고 김선영 직접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퍼펙트점 최복이요. 지금 리바운드 단속이 전혀 되지 않은 KT예요. 네, 지금 김선영 선수에게 심수가 두 명이 몰렸기 때문에 예. 빡사웃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선영 선수 뭐 늦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김선영 선수 알고 던졌을 겁니다. 예. 상대 빈틈이 있었고 최부경 선수가 자유롭게 뛰어 올랐습니다. 네, KT 골밑에는 지금 김민욱 선수 혼자밖에 없거든요. 네. 네, 저러면 절대 뭐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SK. 네, 부산은 좀 약간 어려워졌는데요. 네. 그래도 끝까지 게임을 하면 언젠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옆에 주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안 줘. We can pass, right? See that like watch for the other chance. Look for other chance. When play isolation, do it again. We have other chances. 자, 선민아. 네, 들어와. AT 나쁘고. AT out. We can stop it for you. 자, 볼것들 루커트로 올라와. 루커트 프레스! 아끼지 말고. 그리고 바로 누가 너희들이 빨리빨리 와서 올려하고 또 만약에 저기 하게 실전이 되면 헤드레 줄 때문에 패스아웃에서 슛봐. 어? 자, 공격적으로 수비를 해. 팀 파울인데 드랜 찬스 포스트 건베이스. KT로서는 상황이 좀 어려워졌는데요. 네, 지금 KT는 국내 선수가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풀코트 프레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펜스는 빠른 얼리 오펜스를 통해서 3점 슛을 노릴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1분 50초 남아있는 4쿼터. 네, 국내 선수 5명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김윤태, 허훈, 김민욱. 그리고 양홍석과 김현민이 뛰고 있는 KT. 자,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죠. 양홍석 잡자마자 던졌습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네. 퀵찬스까지 잘 만들었는데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예. 네. KT는 올라와야겠죠. 그렇습니다. 풀코트 프레스를 펼치는 KT. 네. 몇 차례 패스로 넘어왔습니다. 김선영. 양홍석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아, 공 놓쳤어요. 네, 아쉬운 턴오버네요. 네. 자, 김선영의 턴오버가 나오면서 KT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네,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 SK는 사실 지금 그냥 시간만 보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산이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드리블을 하다가 지금 놓쳤습니다. 김민욱. 탑에서 양홍석, 다시 김민욱 쪽.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샷클락 3초, 2초. 양홍석, 결국은 던지지 못했습니다. 네. SK 수비 성공. 시간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좋은 공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 훈이 스크린 걸어줬고, 김선영. 충분히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영. 최부경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원인을 맞고 네, 투터치를 선언했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원인 선수 손에 맞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터치 원인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남은 시간 40여 초. 김윤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김민욱 왼손 레이업 성공. 네, 좋은 피켓널 플레이가 나왔죠. 네. 88대 80. 바로 넘겼습니다. 변기훈. 공을 잃어버렸어요. 공격권 넘어가는군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터치는 지금 판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병기훈 선수 머리를 맞고 나간 것처럼 판단이 되는데. 네. 자, 결과가 금방 나왔습니다. KT 골입니다. 네, SK는 끝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죠. 네, 8점 차 33.1초. 서훈 돌파하다가 물러났습니다. 빼주고 김현민 선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흐른 볼 마지막 김민웅과 떠나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22.7초 남은 상황에서 SK가 공격권을 잡았고요. KT로서는 오늘 경기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네. 김선영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SK가 어제 정말 힘든 승부를 하고 내려왔는데도 손톱 지친 기색이 없었네요. 네, 초반에 최성원 선수와 김건우 선수를 쓴 게 체력이 보충되는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KT는 너무 자유투 확률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88대 80 서울 SK 나이츠가 이번 시즌 첫 승을 이곳 부산에서 신고했습니다. 네. KT는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 당황한 것도 있고 네. 성공 스스로 성...